쇼넛. 안녕하세요. 성인 문화교육 프로젝트 영어하기 좋은 날의 김지사, 김성일, 피터빈트입니다. 어머나. 어이구, 어이구, 괜찮으세요? 어머나, 왜, 어떻게 하지? 어, 이거, 이거 옛날 거. 어, 이거, 아프시나봐요. 예. 여보세요? 친구야. 어, 어. 뭐? 아, 내 거 아직도 못 봤다고? 아, 너 본방사수 안 했구나. 아, 저, 아, 나 지금 녹화 중이니까 이따 나중에 통화해. 알았어? 응? 뭐, 아, 무슨 진짜. 일이세요? 아니, 지난번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는 거 배웠잖아요. 제 친구들한테 내 방송을 못 봤으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서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얘네들이 그거 귀찮은가 봐. 아, 그래요? 그래서요. 예. 혹시. 예. 인터넷 들어가서 그렇게 무서워해요. 아니요. 인터넷 들어가서 네. 검색해서 네. 이렇게 찾아서 네.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말고. 한 방에 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그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해서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신난다. 네. 우리는 쉬운 게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자, 그럼 공부하러 출발해볼까요? 네. 다 같이 출발! 선생님. 네. 저희 수업하기 전에 네. 그 영어 복습 지난 시간에 했던 영어 단어 네.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네.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영어로? 인터넷.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니, 우리 학습자님을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뜻이 얼마나 복잡한데. 제가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통신망 또 뭐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영어 발음으로 해야 되죠. 네. 인터넷은 약간 한국식 네. 발음이고요. 그렇죠. 영어 발음 자신 있는 분? 왜 아니 왜 속으로 다 들어가요? 기억하다가 그게요. 인터넷? 저희 인터넷? 인터넷. 아니 그 강세가 어우 어디는? 네. 인터넷. 오 우와. 강세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 따라해 보세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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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앞에 힘 주면서 인터넷. 인터넷. 좋습니다. 그러면 루비님부터 1대1로 간단하게 할게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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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화장실에 도움 될 것 네. 같아요. 네. 아. 왜 그렇게 가르쳐줘요? 기억할 거예요. 이제 네. 화장실 갈 때마다 네. 그 통신망은 인터넷. 네. 근데 저희가 네. 저 지난 시간에 이제 인터넷에 네. 들어가서 네. 우리 영화하기 좋은 날 네, 네, 네. 들어가서 검색해서 또 검색해서 네. 그 동영상 보는 것까지 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거 좋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쉽게 그냥 촥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그러면 네. 복습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복습을? 복습. 네. 인터넷도 복습 한번 할게요.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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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가 할까요? 우리 학습자님들께서 해주실까요? 가장 좋은 그 복습 방법은 네.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듣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직접 가르쳐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누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오, 리나님. 저희는 가장 이렇게 고마울 때가 먼저 손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인터넷에 대해서 복습을 할 건데요. 네. 제가 잘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좀 해볼게요. 네. 먼저 앱스를 들어가서. 네. 여기 보시면 인터넷이라고 지구처럼 생긴 모양이 있어요. 네. 여기를 터치를 하고. 네. 여기 이제 네이버라고 돼 있죠. 여기를 검색을 네.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영어하기 좋은 날 뭐 눌러야 돼요? 이제 검색을 눌러야죠. 네. 네. 돋보기 네. 뭐야? 오, 검색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성인 문예교육 프로젝트 영어하기 좋은 날2 있죠?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전
한 건데요. 한번 찾아보죠.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선생님. 네. 아, 여기를.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자, 네. 한번 네. 눌러볼까요? 아, 그때 뭐라고 써 있었잖아요. 요금이 뭐 막 나간다. 아, 네.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사용을 안 하고 네. 그냥 이런 걸 내가 보고 싶다고 이제 쉽게 눌러서 보면은 요금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저기 항상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지 네. 있는 곳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데 거기. 생각이 안 나. 네. 아, 여기 화질. 안 보인다. 그렇죠. 일반 화질로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보기가 좀 지루하다. 네. 내가 나오는 화면만 보고 싶다. 네네. 그럴 때는 요거를 움직이셔가지고. 네. 네, 보고 싶은 장면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네. 전체적으로 다 나왔죠? 예. 네. 저희가. 마침 나오시네요. 네, 저희가 네. 이게 처음 방송을 해갖고 몹시 떨리고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네. 왜 나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오는지. 집에서도 한 번씩 검색도 해보시고 와. 여태까지 배운 거 복습도 좀 하시고 네,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복잡한 것 같아요. 어려웠어. 뭔가 한 번에 한 방에 볼 수 있는 야. 그런 방법 없을까요? 한 방에? 예, 예, 예. 그냥 한 방에 탁. 그러면 얼마 좋겠어. 그게 있죠. 있어요. 와. 있어요.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약간 상황이에요.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이라면서요? 네, 이번에 새로 신입사원으로 합격, 제가 떨렸어요. 합격한, 입사한 김성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카피 부탁해요. 카피?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부장님이 뭘 시키셨는데? 커피. 뭐야? 감사합니다. 자,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네, 빨리 좀 부탁해요. 아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커피 부탁했는데. 어? 부장님. 어? 주문하신 커피 한 잔. 준비했습니다. 아니, 웬 커피예요? 네. 아까 저한테 커피 한 잔 부탁하셨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시험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수석입니다. 수석이라고요? 네네, 1등. 우리 회사 큰일 났네. 네, 1등. 아니, 수석이 카피가 뭔지도 몰라요? 정말 커피. 답답하다, 답답해. 피터 대리한테 좀 배워야 되겠네요. 피대리! 피대리! 네, 출동! 일단 이 단어 스펠링부터 볼까요? 네. 이거 왜 헷갈리는지도 네. 살펴볼게요. C-O-P-Y 간단하네요. 그렇죠. 네. 되게 짧은 단어인데 네.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네. 저희가 C-O가 있는데 네. O를, 오를 그대로 O로 쓰면 코피가 코피! 너 코피! 코피가 되죠, 코피. 이거는 코에서 피 나는 단어 아니에요. 코에서 피 나는 단어 아니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 발음이 안 나면, 아 발음이 나야 코피가 되잖아요. 오 발음이 되고, 아 발음이 되는 데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그게 좀 헷갈려요. 아, 오 발음이 두 가지 될 수 있고, 뭐 세 가지 될 수 있고, 그거 좀 어렵죠. 네,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카피가 복사라는 뜻 아니에요? 오? 복사! 복사.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카피, 뭐, 흔히들 뭐, 문방구 같은 데 갔을 때, 뭐, 저기 뭐, 문서 같은 거 뭐 할 때는 카피 해달라고. 우리 리나님께서 각각다식하십니다, 진짜. 합격. 예. 수석 합격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과연 그럴 것 같아. 과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뜻다 하죠? 네, 네. 복사하다. 4번. 또는 명사로 4번. 네. 하고 뜨는데, 네. 이 뜻이죠? 네. 하고 단어 그 발음은
한국 사람한테 헷갈리는 거, 그 맛있는 거 어떻게 말하죠? 한국어로? 커피. 커피. 네. 커피. 커피. 거의 똑같죠? 예. 네? 그죠, 그 발음 들릴 때. 네.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잖아요. 그거 저 발음하는 거. 이거, 그죠. 제가 영국이니까 영국 사람은. 커피. 어? 와. 커피로 되죠. 커피. 약간 커피, 커피 주문한 것처럼. 네. 커피요, 진짜. 그죠. 근데 미국식은 좀 더 달라요. 이거 들어보세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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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헷갈릴 커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헷갈리네. 그죠.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영어 단어, 커피 스펠링 보여드릴게요. 잘 알고 계세요. 그 조금 이상한 못생기는 바람 있잖아요. 못생기는 바람. 이거는 C 시작하고 또 O도 똑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많이 틀려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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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E. 커피. 이것도 네.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뭐가 차이 네. 있는지. 커피. 똑같네. 미국에도.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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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있으니까 네. 한국 사람들의 한글에 F 없으니까 그냥 피읍으로 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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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발음 이거 주문할 때 외국 커피숍 가면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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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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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아까 이 단어는 네, 네. 그냥 한국식 네, 커피 좀 하는 거랑 똑같을 네. 수 있어요. 영국식으로 네. 하면.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면 돼요.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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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뭐죠? 복사. 복사. 사본. 복사. 그렇죠. 아까 그 마시는 커피는 정확한 F 발음이 있어야 네. 되고요. 오케이. 그죠? 이거 진짜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 발음은 이거 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또 그런데 저 아까 저 카피는 O자를 R로 해서 카피가 된 거 아니에요? O자 R로? 네. 우리가 커피는 O자가 그냥 그대로 O로 가잖아요. 기억에. 그래서 커피로 되잖아. 커피. 피가 다르죠. 지금 커는 둘 다 똑같아요. 아 발음.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아요. 이 앞에 지금 CEO가 똑같아요. 똑같죠. 네. 근데 중요한 건 B냐 P냐예요. 네. 마시는 커피는 못생긴. 커피는 달아요. 써요. 써요. 그러니까 인사했어. 커피. 커피. 이거는 쓴 커피.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복사하는 거. 커피. 커피. 이건 입술이 다요. 아. 그래서 그거는 복사하는 거. 살짝 얼굴이 피어지는 게 커피구나. 네. 네.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외국인은 커피 음료수 시킬 때 커피 할 이유가 없어요. 100% 그렇게 말하네요. 커피, 커피. 그래서 좀 못생길 때 그거는 아, 맛있는 커피. 그리고 커피, 좀 더 짧고 그거는 네. 복사하다. 복사하다. 4번. 복사. 그러면 네. 여기서 또 다른 퀴즈. 아까 문구점 가서 그런 복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복사하는 기계 뭐라고 그러죠? 복사기. 복사기. 복사기라고 해요? 네. 그래요? 아, 몰라요? 왜? 우리 복사기라고 그래요. 몰라야 돼? 몰라야 돼? 프린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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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 복사기. 네. 좋아요. 복사기. 좋아요. 그러면 복사기. 영어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복사기예요. 아, 나오네요? 조금 길죠? 매치. 어떤, 이거 뭐? 매치? 커피. 매치? 매치? 이거 스펠링부터 보시죠. M-A-C-H-I-N-E 이거 매치? 매치. 아, 여기 CH까지 예, 있으니까. 매치. 이거 발음은 매치. 사전 뜻하고 발음 같이 틀려요? 합계 볼게요. 들으면 뭔지 알 거예요.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기계라는 뜻 있잖아요. 복사기. 그렇죠? 커피 머신. 근데 여기, 여기 바로? 러닝 머신 할 때. 아, 러닝 머신 할 때요. 네, 그렇죠. 뭐 커피 머신, 커피 네, 만드는 네, 머신, 그게. 마시는 커피. 아, 네. 근데 여기서 커피는 머신. 무슨 뜻이었죠? 커피. 복사. 복사. 복사하다. 하고 머신은 기계. 네. 기계. 복사기는 커피 머신. 커피 머신. 한번 따라해 볼까? 커피 머신. 커피 머신.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 다 같이 할게요. 네.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영어하기 좋은 날 그 동영상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랬죠. 계속 카피 카피 얘기만 하고. 언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거 연관이 있어서 계속 배웠던 거예요? 물론 연관이 있겠죠. 아, 그렇구나. 복사, 네. 복사하기가 뭐였죠 아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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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 그렇죠. 복사하는 게 커피였죠. 네네. 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영어하기 좋은 날을 친구들 또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빠르게 볼 수 있게 복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 네. 네. 매우 편리할 겁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려면 영어하기 좋은 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봐야 해요. 복습할까요? 빠르게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디로 누르죠? 앱스 누르고요. 네. 인터넷. 인터넷 터치해서 동영상 봐야죠. 네. 검색하죠, 여기서. 네, 네 갑니다. 영, 어, 하, 기, 좋은 날. 자, 투. 투. 검색 눌러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검색. 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네. 들어가서 동영상 하나 볼게요. 네. 저 이번에 안 봤던 거 하나 보죠, 뭐 이번에. 네. 그러면 사진 촬영 총정리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일반화제 터치해서 보는 방법 아시죠? 네. 자, 여기까지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는 방법이에요. 네. 아까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 복습이고요. 네. 자, 이제 이 영상을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복사해주는 걸 배울 건데요. 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주소인데요. 네. 자, 우리 인터넷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소가 있어요. 네. 이 보는 게 다 주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주소 어디 있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몰라서 몰라요. 어디에 주소가 있어요? 얘를 조금 내리면 네. 나오죠. 아, 네. 영어가 뭐가 나오죠? 네. 이게 주소예요. 아. 그래서 가끔 이런 주소, 영어로 된 주소가 숨겨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잠깐 조금만 올리면 위에 주소가 있어요. 네. 여기에 우리 주소거든요. 네. 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서울시 무슨 구 이런 주소랑 마찬가지예요. 예. 경기도 어디시 이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색깔이 변했어요. 오. 이해되셨어요? 네. 색깔이 변하죠? 네. 이게 주소가 선택된 겁니다. 오. 주소가 엄청 길거든요. 네, 되게 길어요. 숫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막 기호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네. 한번 터치하면 색깔이 변하죠? 네. 이번에는 한번 꾹 눌러볼게요.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더보기 이렇게 뜨죠? 보이세요? 네. 여기에? 우리 아까 피터쌤이 뭐 가르쳐줬죠? 단어 뜻? 커피. 커피. 응, 커피. 뜻이?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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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복사라는 단어 보이세요? 네. 복사를 터치해볼게요. 복사. 어.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했습니다가 나와요. 벌써 뭐. 얘가 복사가 된 거야, 일단. 됐어, 아, 됐어. 주소가.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친구한테 한번 보내보죠, 우리. 네. 자. 깨똑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앱스. 깨똑. 예, 넘기셔야 돼. 깨똑. 어딨냐? 있다. 깨똑. 자, 깨똑을 실행합니다. 네. 해서, 받을 사람. 친구에서 우리 누구한테 보내볼까요? 우리 영어 아까 잘 가르쳐 줬으니까 피터쌤한테 네. 보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피터쌤을 찾아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찾아볼게요. 바로 네. 맨 밑에 있죠? 네. 피터쌤 1대1로 대화하면서 보내줄 겁니다. 네. 네. 채팅 누르고 자 여기에다가 아까 그 주소 있죠? 네. 그 주소를요 쓰시면 돼요. 아까 주소가 네. 매우 복잡했잖아요. 네. 못 외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복사를 한 거예요. 네. 꾹 눌러서. 자, 여기 부분을요. 네. 꾹 눌러볼까요? 꾹. 네. 그러면 네. 붙여넣기. 붙여넣기가 나옵니다. 네. 눌러볼게요. 네. 붙여넣기를 터치하면 네. 아까 주소가 숨겨져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네. 주소가 되어 와. 있었어요. 마치 우리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오, 저걸 갖다 어떻게 외워요? 네. 못 외우니까 아까 저희 네. 복사를 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복사한 상태로 자 보내볼게요. 네. 띡. 아,
보내면 이렇게 약간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받은 피터쌤이 이걸 받고 가족분이 딱 보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보라고? 터치를 하면 바로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영화하기 좋은 날 검색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는 거 없이 바로 동영상 여기서 누르면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야. 간단하죠. 가정이 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 한 번만 고생하면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복사해서 보내주고 복사해서 보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겠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자, 여기 좋은 이유 동영상을요. 네. 쭉 주소를 복사해서 김지선 씨한테 하나 주고. 네. 또 쭉 복사해서 우리 루비학습자님한테도 보내주고. 이 주소 또 쭉 복사해서 우리 제인학습자님에게도 주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같은 내용을 쭉 복사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네요. 네, 이 원리입니다. 네. 좋다. 선생님, 한번 터치할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데마다 복사를 눌러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 할 때마다? 친구들한테 보낼 때마다. 이 친구한테도 복사, 이 친구한테도 복사, 복사 눌러야만 같은 걸 보내실 거면 한 번만 복사해 놓으면요. 자, 해서 복사하면 쭉 해서 한 번만 복사를 해 놓으면 얘는 저장된 거예요. 저장됐으면 이 상태에서는 계속 붙여넣기 하면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붙여넣기. 이름만 치면 맞아요. 그 상태로는 자, 피터쌤한테 하나 보냈죠. 네. 자, 이번엔 김지선 씨를 터치해서 역시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동일한 내용이 계속 붙여넣기가 돼요. 복사는 한 번만 해도 계속 붙여넣기가 돼요. 그러면 안 쓸 때는? 안 쓸 때는 복사를 이제 이렇게 한 번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하고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쓸 때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복사 한번 해놓으면요. 가장 최신의 복사해놨던 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붙여넣기 하면 며칠 전에 복사한 게 그대로 붙여넣기가 되고 나중에 다른 걸 내가 복사를 하면 그 복사한 게 새롭게 복사가 되는 거고. 한번 해놓으면. 저희가 이 복사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활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게 쉽다는 걸 자꾸 해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자, 그리고 제가 미리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학습자분들을 다 초대해놨는데 여기서 학습자분들께서 인터넷 접속하셔서 영어하기 좋은 날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그 영상들을 쭉 보세요. 보시다가 어머, 이거 되게 나는 마음에 든다, 이 편. 또는 이 편이 나는 가장 궁금했다. 또 이게 가장 도움이 됐다 하는 편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주소를 복사하셔다가 저희 그룹 채팅방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리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이걸 눌러야 되지, 선생님? 주소가 어디 가서? 동영상. 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 우리 두 번째 찍은 건가, 선생님? 이거, 이거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거죠. 이거 누르고. 한 번만. 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였죠? 한 번 더 누르고. 떴죠. 요거? 아니, 여기가 복사. 이렇게 해서 복사했습니다. 또 올라간 건가요? 네. 카톡은 여기 와 있네요. 카톡으로 가서 단체톡. 단체톡 어머니 여기로 가보세요. 이거? 거기 말고 오른쪽. 여기 있네. 맨 위에 끌어요. 그럼 얘 또 한 번 눌러요? 이거 아니고?
어, 지금 보내. 아, 여기 어디다가, 왔네. 어디다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려면은 어디다가 꾹 눌러서 예, 아 여기를 눌러야지. 어, 여기서 꾹 눌러 그러죠. 어, 붙여넣기. 붙여넣기. 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만 가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시간입니다. 네. 오늘 배웠던 거. 네. 벌써 웃음이 나오네요. 아유,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미를 장식해 주실지. 자, 뭐 배웠었죠? 맛있는 커피. 커피. 맛있는 커피. 커피. 뭔가? 거꾸로 하셨어요 지금. 다시 시작. 맛있는 커피. 네. 그리고 컵싸기 커피. 그렇죠. 어우, 이거 잘하시네. 커피. 자, 니네도 맛있는 커피. 복사하는 커피. 자, 제이님 한번 해보죠. 커피. 너무 좋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맛있는 커피. 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커피. 하는 거? 응. 복사할 수 있는 거? 오. 커피. 아, 좋았어요. 좋아요. 자, 루비입니다. 루비. 할 수 있어요. 마시는 거는? 커. 좋아요. 나올 뻔 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입모양 좋았어요. 네. 다시 한 번요. 아르헨티스만 깨물면 돼. 마시는 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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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하고 복사하는 거? 커피. 커피. 네, 좋아요. 아유. 이렇게 어려운 발음만큼이나 오늘 배웠던 스마트폰도 역시 주소 복사하는 방법. 맞아요. 네,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여러 번 복습하셔서 우리 스마트폰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속! 약속! 복습하는 거 약속! 네, 약속! 네. 약속! 자, 이 시간 다 같이 외치면서 맞춰볼게요. 네. 오늘은 무슨 날? 영화하기 좋은 날! 안녕! 여기서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네, 이게 복사가 되니까요. 네. 막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받으면 어 이거 뭐지 눌러보고 네. 어, 동영상 보고 뭐 어디 가서 사고 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주소가 가끔 있어요. 아~ 가끔 이게 스팸처럼 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보내왔어 주소를. 네. 주소는 아까 영어 막 복잡하게 돼 있어서 뭔지 네. 안 보이잖아요. 자꾸 네. 어 모르는 뭐지? 잘못 막 터치를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불법 사이트로 연결돼서 아, 뭔가 핸드폰에 어.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여금이. 그 보이스피싱처럼 뭔가 어, 비용이 거품이. 결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서 네. 반드시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보낸 것만 보시도록 하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은 모른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그러는 게 좋아요. 네, 아무것도 안 그럴까 봐 겁나서. 아.